검은 털을 가진 우아한 백조 블랙스완에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. 블랙스완 부부들 중 25%는 수컷 부부들이며 수컷 부부가 새끼를 잘 키울 확률은 무려 80%나 된다는 것인데요.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수컷 부부들은 새끼를 가지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? 놀랍게도 수컷들은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을 잠깐 불러 셋이서 관계를 맺은 뒤 알을 낳은 암컷을 쫓아내거나 알을 낳아줄 암컷을 찾지 못하면 남의 둥지에 있던 알을 훔쳐 자기가 품어버리는데 살짝 인성이 의심스럽지만 수컷 부부끼리 짝을 이룬 것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. 수컷 부부가 암컷보다 번식지를 더 잘 지키고 먹이 공급도 원활해 새끼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인데요. 새끼들이 생존율이 높아지면 훨씬 많은 개체가 생존하면서 번식률 또한 높아지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블랙스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수컷 부부들이 25%나 늘어난 것이라고 하네요.